네, 이제 1일차 두개 세션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선진국과 중국 투자 유망 종목에 대한 발표가 남아 있습니다. 먼저 김재임 추석 연구위원이 선진국 투자 유망 종목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기업 분석 담당하고 있는 김재임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이제 미국 소프트웨어 섹터 하반기 전망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들어와서 지금까지 이제 미국 테크주 주가 추이를 보면은 반도체 종목군은 시장 대비 크게 선전을 하고 있는 반면에 소프트웨어 섹터는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 대비 부진한 상황입니다. 생성 AI의 실적 기여 속도가 예상보다 늘릴 수 있다는 어떤 불안감이 있는 상황에서 2분기 이제 실적 가이던스가 시장 기대 대체에 못 미치면서 좀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네,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좀 주목할 점은 소프트웨어 계약 체결은 분기별 변동성이 상당히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1, 4분기가 성수기고 2, 3분기가 비수기거든요. 특히 이제 그중에서도 2수기가 가장 비수기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와 하반기 계절성이 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IT 지출 센티먼트가 작년 대비 올해 개선되고 있지만 상반기는 여전히 신중한 모드를 기업들이 유지하고 하반기에 IT 예산 집행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절성, 상반기, 하반기 계절성을 고려해서 소프트웨어 섹터 현재 나타나고 있는 그런 큰 특징, 하반기나 또 내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섯 가지 특징이 뭔지 좀 점검하고 그에 따른 상저하고가 기대되는 종목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IT 지출 센티먼트는 지난 2022년 2분기 저점을 찍은 이후로 지금 꾸준히 분기별로 개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기준 1.1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지표 자체로. 근데 물론 10년 평균이 1.5이기 때문에 아직 완전히 지출 센티먼트가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매 분기 개선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상반기는 좀 신중한 모드가 있지만 하반기는 그래도 더 상반기 대비 개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체 IT 예산에서 소프트웨어가 차지하는 전략적 중요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고요. 따라서 IT 예산에서 기업이 생각했을 때 소프트웨어의 지출 비중을 앞으로 더 늘리고자 하는 비중이 가장 각 분야 중에서 가장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반기 소프트웨어 섹터와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큰 특징 중 가장 첫 번째는 일단 클라우드 성장 가속화 재개입니다. 첫 번째 차트를 보시면 이 클라우드 서비스 빅3 사업자의 매출 성장이 1분기 실적을 통해서 뚜렷하게 턴어라운드 했거든요. 이거는 이제 기업들이 작년까지는 클라우드 사용을 조금 통제해왔다면 올해부터 클라우드 사용이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게 향후 분기별로 계속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왼쪽 두 번째 차트를 보시면 지금 기업들의 IT 시스템을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로 옮기는 그 클라우드 전환이 다시 올해 2024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 것을 알려주는데요. 이 작년 지금 퍼블릭 클라우드 워크로드 비중이 36%였다면 2024년에는 43%로 상승할 예상이 되고요. 2년 내로 절반이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클라우드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자들이 어떤 성장 기회를 더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고객 기반을 넓힐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이제 생성 AI의 실적 기여 시점에 대해서 아무래도 시장에서 계속 가장 집중하고 있는데요. 생성 AI의 실적 기여는 점진적으로 하반기, 올해 하반기부터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이 두 번째 차트의 밑에 회색 줄을 보시면 전체 AI 소프트웨어 지출액에서 생성 AI의 비중 추이를 이렇게 추정한 건데요. 일단 2024년 대비 25년, 26년 상승폭이 더 빨라지고 있고 24년의 경우 사실상 기업의 생성 AI 실적 효과는 하반기 쪽에 더 치우쳐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별로 조금은 차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특징은 이제 기업들이 실제적으로 생성 AI가 적용된 코파일럿 서비스를 도입하기 전에 데이터를 통합하고 분석하는 그런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지금 빠르게 상승이 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일단 기업들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보면은 생성 AI 관련해서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부분은 물론 이런 대형 언어 모델 LLM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두 번째가 바로 데이터 관련입니다. 즉 데이터가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기업들이 뭐 인하우스에 있거나 퍼블릭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 상당히 여러 곳에 데이터가 산재해 있다면 실제적으로 생성 A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한 곳으로 통합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생성 AI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전에 사전 준비 단계로서 사실상 데이터를 통합하거나 분석하는 그런 수요가 지금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그런 관련된 실적 모멘텀이 실적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관련해서 조금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사실은 데이터라는 게 생성 AI, 특히 기업용 AI 모델의 역량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거든요. 그 말은 정확하고 적합한 데이터를 얼마만큼 많이 가지고 있느냐. 즉 데이터의 퀄리티와 데이터의 규모가 실제적으로 앞으로 이제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을 때 그러한 AI 서비스의 결정력을 차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게 봤을 때 각 소프트웨어 타입별로 보면 CRM이나 ERP, IT 워크플로우 이러한 타입 분야가 고객 데이터를 막강하게 지금 가지고 있고 각 분야별로 이미 선두 기업들이 지금 고객 기반을 이미 구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고객 데이터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자들이 그러한 부분에서 어떤 경쟁적인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주목할 그 추세는 벤더 컨솔리데이션입니다. 즉 첫 번째 차트를 보시면 지금 이거는 미국 대기업 기준 각 부서에서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 개수인데요. 지금 첫 번째 가장 긴 막대인 보안 같은 경우 즉 미국 대기업 기준 평균 78개의 사업자들로부터 각각 다른 서비스를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아무래도 IT 비용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비용 감소를 위해서 이런 벤더 수를 줄이고 번들로 여러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사업자를 선택하는 추세가 중장기적으로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올해에도 역시 IT 지출에 대한 경계심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벤더 컨솔리데이션이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따라서 여러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서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 사업자들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면서 그 수혜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섯 번째 이제 주목할 트렌드는 사이버 보안 수요가 여전히 강하다라는 점입니다. 지금 첫 번째 차트 같은 경우 IT 예산에서의 보안 비중이 작년 같은 경우 전년 대비 뚜렷하게 상승을 했거든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사실 보안 사업자들, 주요 보안 기업들이 작년에 주가가 크게 아웃퍼폼을 했습니다. 네, 올해 지금 각 기업별로 지출 증가폭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서베이 결과를 보면 여전히 탑3로 AI와 사이버 보안, 디지털 전환 이러한 항목들이 되어 있고요. 특히 사이버 보안 같은 경우는 지출액을 가장 줄이지 않을 항목의 1위입니다. 즉 수요 측면에서 방어력이 있고 AI나 사이버 보안 분야에 대한 그런 수요 상승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보안 분야 중에서도 이제 좀 주목되는 부분은 클라우드 보안, 데이터 프라이버시, 또 엔드포인트 보안, 아이덴티티 보안 이러한 보안 분야가 기업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말은 클라우드 보안이나 엔드포인트 보안, 아이덴티티 보안 분야의 성장 잠재력이 크고 이 분야에서 좀 시장 점유율을 키우면서 시장을 넓히고 있는 사업자들이 그만큼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크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추세를 다섯 가지 정도로 지금 종합을 해봤는데요. 이러한 추세를 바탕으로 좀 앞으로 기대되는 종목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비스나우입니다. 서비스나우는 IT 워크플로우를 자동화해서 이제 제공하는 사업자인데요. 생성 AI 서비스가 도입이 되면 자동화의 성격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됩니다. 특히 IT 팀이 하는 개발 관련 이런 업무 같은 경우 자동화가 추가해 될 경우 고인력 그 엑스퍼트가 필요하지 좀 덜 필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비용 기업 입장에서 비용 감소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나우가 이 IT 워크플로우 관련해서 생성 AI 수혜가 가장 큰 사업자 중 하나로 예상이 되는 요인인데요. 예를 들면 이 기업은 이미 5년 전에 AI를 적용한 프로 버전을 출시를 했고요. 스탠다드 버전 대비 프로 버전이 가격 상승 효과가 25%나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고객 기반에서 침투율이 45%까지 빠르게 상승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즉 그만큼 AI 수익화 효과가 두드러진다는 점인데요. 작년 9월에 생성 AI를 적용한 프로 플러스를 이제 출시를 했고요. 출시 이후에 두 개 분기 동안 실제적으로 프로 플러스의 침투율이 이 프로보다 훨씬 더 빠르게 도입이 되고 있다는 게 최근 실적에서 이제 코멘트를 했습니다. 물론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에 바로 반영해서 뭐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하거나 한 단계는 아직 아니지만 계약 체결에서 대형 계약을 체결하고 그런 계약 기간이 늘어나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까지 어떤 그 신제품보다 더 빠른 효과가 있다라고 지금 코멘트를 했는데요. 지금 이번 서비스나우 1분기 실적 같은 경우 지금 주목하는 게 RPO, 잔여 계약가치 성장 27%로 CRPO, 단기 잔여 계약가치 21%보다 성장성이 더 높습니다. 즉 그 말은 계약 규모와 계약 기간 측면에서 확실히 확대가 되고 있다는 게 입증이 됐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연방 정부가 IT 현대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한 IT 현대화 정책 수혜 대표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3분기가 그런 연방 정부의 계약 수혜 분기인데 올해에도 역시 최대 계약 체결 경신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2분기 자체가 비수기이기 때문에 가이던스를 보수적으로 제시했고 앞으로 2024년 그리고 2025년 6년 향후 3년 동안 현재 지금 컨센에 반영되어 있는 매출 성장이 약 21%인데 이 수치의 생성 AI 효과가 아직 미반영된 것을 고려해보면 앞으로 향후 상향 조정 업사이드 그 가능성이 충분히 크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하반기 조금 더 주목할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인데요. 이 종목은 물론 이제까지 YTD 기준 주가에서도 상당히 아웃퍼폼하면서 선전한 종목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장기적으로 지금 사이버 보안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어떤 벤더 통합, 아까 말씀드린 벤더 컨솔리데이션의 대표 수혜주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업사이드가 충분히 더 남아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엔드포인트 보안 1위이면서 클라우드 보안, 아이덴티티 보안 이 부문에서 이제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키우고 있는 사업자인데요. 단일 솔루션 벤더들이 시장을 잃고 있고 이렇게 통합 서비스 사업자들이 시장 점유율을 넓히면서 예를 들면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 클라우드 보안이 신규 부문인데 비교적 신규 부문인데 지금 AR 연산 경상 매출이 4억 달러를 상회하면서 전년 대비 90% 증가하면서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기업 같은 경우 계약 파이프라인이 최고치를 경신하고 상당히 고무적인 추이지만 소프트웨어 기업 전반적으로 가이던스를 보수적으로 제시하는 패턴이 있고 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역시 보수적인 가이던스를 고려하면 앞으로 가이던스를 상회하고 또 올리는 빗 앤 레이즈 패턴이 좀 계속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지금 상당히 아무래도 주가가 계속 선전을 했기 때문에 고밸류 종목입니다. PCR 뭐 54배로 평균 대비는 낮지만 피어 그룹 대비는 아무래도 높은데요. 근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엔드포인트나 클라우드, 아이덴티티 이렇게 성장성이 높은 분야에서 점유율 확대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추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을 고려하면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확대 구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기업들도 이제 분기별로
비수기 때 가이던스를 좀 더 보수적으로 제시한다거나 그런 패턴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런 기간이 이러한 종목들에게는 비중을 확대하거나 뭐 매수 진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는 CRM 대표 1위 사업자인데요. 세일즈포스를 좀 주목하는 이유는 말씀드렸던 데이터 관련한 수혜를 실적에서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통합하고 분석 서비스로 구성된 데이터 클라우드가 최근 두 개 분기 연속 선전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좀 이러한 선전세가 계속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 세일포스의 주력 사업인 CRM에서도 모든 서비스 라인업에 생성 AI 적용한 코파일럿을 구축한 상황인데 그와 관련돼서는 가이던스를 상당히 보수적으로 이미 지금 제시한 상황입니다. 지금 첫 번째 차트를 보시면 녹색 차트가 전년도 잔여 계약 가치 성장이고 지금 회색 차트가 해당 연도 구독 매출 성장이거든요. 지금 얘네 올해 회계 기준이 FY25년이에요. 세일즈포스 기준으로는. 근데 보시면 녹색이 전년도 계약 가치 성장이기 때문에 회색은 전부 다 그 녹색 대비 성장을 당연히 아웃퍼폼을 했습니다. 근데 2025년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도 계약 가치가 13% 증가를 했는데 10%로 상당히 보수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한다면 향후 2025년 연간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주주 환원 정책에 상당히 적극적이고 또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지 않고 또 수익성도 과거 대비 뚜렷한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세일즈포스도 역시 주목할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팔로알토인데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팔로알토가 실적 발표를 하고 주가가 장외에서 한 8% 정도 떨어졌습니다. 팔로알토는 사이버 보안 1위 사업자죠. 네트워크 보안에서 1위이면서 클라우드 보안이나 보안 자동화 부분을 이제 넓혀가면서 말씀드린 그 벤더 통합, 벤더 컨솔리데이션의 그 수혜를 보고 있는 사업자인데요. 팔로알토 같은 경우 지난 분기 실적 발표 때 플랫폼화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플랫폼화 전략이라는 거는 즉 벤더 컨솔리데이션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경쟁사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고객이 팔로알토와 3년에서 5년간의 이런 장기 계약을 체결할 경우 6년 정도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대금 지불 시점을 뒤로 지연해주는 그런 전략입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이 벤더 통합의 수혜 그러한 선제 대응한 전략인데요. 이 전략의 좀 단기적인 영향이 빌링스 즉 지불 고객사들의 이제 페이먼트 지불을 의미하는 빌링스와 매출액이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단기적으로 보는데요. 그래서 팔로알토가 지난 분기에 뭐라고 했냐면 향후 4개 분기 정도는 빌링스가 좀 업사이드가 제한적이다. 좀 성장이 좀 지체될 수 있다. 하지만 그 이후에 4개 분기 이후부터는 그 이전보다 훨씬 더 고성장세를 했고 더 길게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렇게 팔로알토가 이런 플랫폼화 전략을 펼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첫 번째 차트를 보시면 소프트웨어 주요 분야별로 1위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이 최소 두 자릿수인데 사이버 보안 같은 경우는 1위인 팔로알토가 7%로 1위 사업자가 상당히 시장 점유율이 낮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세분화된 사이버 보안이라는 게 워낙에 많은 기업들이 세분화된 시장에서 각각 개별적으로 경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벤더 컨솔리데이션이 강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플랫폼화 전략을 통해서 점유율을 두 자릿수로 끌어올리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오늘 아침 실적을 보면 주가가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한 이유는 예를 들면 빌링스 지금 이번에 발표된 게 3분기 회계 기준 3분기 실적이고 4분기 가이던스가 빌링스와 매출액 가이던스가 예상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높아진 기대에 못 미쳐서 주가가 바로 8% 정도 떨어졌는데 근데 이미 팔로알토는 지난 분기 실적에서 빌링스나 매출액 가이던스를 지금 당분간은 주목할 필요 하지 말고 계약가치, RPO, 잔여 계약가치가 가장 핵심 지표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링스 같은 경우 말씀드린 대로 지불 시점을 뒤로 연기하기 때문에 지금 대형 계약, 장기 계약이 몇 개 체결되고 얼마만큼 성장세를 높일 수 있는가가 사실은 더 포커스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고요. RPO가 보니까
그 23% 3분기에 성장을 했는데 그 전분기에는 20% 성장으로 성장폭이 계속 하향하다가 이번에 이제 23%로 턴어라운드했다는 점이 좀 유의미하고요. 팔로알토의 이런 플랫폼화 전략이 의도된 대로 계약 규모를 넓히고 또 시장 점유율을 넓히기 위해서 경쟁사의 고객을 끌어모으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자체적으로는 성공적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 반응은 좀 다소 조금 오버던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예를 들면 팔로알토 이 실적 지표를 투자자 입장에서 계속 빌링스나 뭐 매출액으로 초점을 두지 않을 거라고 전 보거든요. 이제 앞으로 계속 이 기업이 다음 분기 실적을 통해서 계약 추이라든가 이러한 모멘텀을 확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팔로알토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이제 데이터독은 IT 모니터링 사업자인데요. 데이터독 같은 경우 가장 그 특징이 사용량을 기반으로 매출이 인식되는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중장기 외형 성장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그 잔여 계약 가치는 최근 분기 기준 52% 증가를 했거든요. 근데 매출액 성장은 뭐 26%, 27%입니다. 이렇게 잔여 계약 가치하고 매출액 성장이 격차가 나는 이유는 실제적으로 매출 발생이 실제 사용량을 기준으로 발생을 그 매출이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계약을 체결하지만 사용량을 예를 들면 조금 통제를 하고 바로 사용량을 늘리지 않으면 매출 인식으로 바로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사용량 추이가 이제 중요한데요. 최근 1분기 실적은 사용량 증가가 가속화하고 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객사들 특히 이제 대기업 고객군이 사용량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추세가 앞으로 분기별로 계속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특히 이제 말씀드린 대로 클라우드 전환이 다시 모멘텀을 받기 시작하면 데이터독 입장에서도 이제 고객 기반을 더 넓힐 수 있고 매출 성장에서 플러스 효과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량 정상화, 특히 이제 데이터독의 가이던스에는 과거 사용량 기준으로 가이던스를 추정하기 때문에 올해 분기별로 개선될 사용량 추이가 가이던스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이제 이 기업 역시 지금 상반기와 달리 하반기에 훨씬 더 좀 주가 모멘텀이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이제 어도비인데요. 어도비는 생성 AI 관련해서 지금 오히려 뭐 경쟁 심화로 인해서 소규모 사업자들이 부각될 수 있고 그래서 어도비가 시장 경쟁을 오히려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제기되면서 대형 소프트웨어 사업자 중에서는 어도비가 사실은 주가에서 가장 좀 부진한 편입니다. 그런데 어도비 실적 관련해서 좀 주목하는 점은 이 기업은 좀 여러 분기 전부터 생성 AI 효과가 2024년 하반기부터 나타날 것이라고 여러 번 언급을 했었습니다. 2022년에 시행한 가격 인상 자체의 역기저가 올해 상반기까지 영향을 준다라고 말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생성 AI 출시 서비스 출시라든지 적용 시점 이런 거를 고려해보면 실제적으로 이제 하반기부터 모멘텀이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차트를 보시면 어도비 같은 경우 이 녹색 차트가 제일 처음 연간 가이던스고 회색 차트가 이제 실제 결과입니다. 즉 가이던스 대비 지금 DM 순신규 ARR 기준이거든요. 그 가이던스 대비 5년 평균 2.2억 달러 상회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2024년 가이던스로 19억 달러를 제시했는데 이런 기존 보수적 패턴을 역시 2024년에도 보일 것으로 보여서 당연히 그 가이던스를 향후 상향 조정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그 전자문서 관련해서 생성 AI 서비스도 출시가 준비되어 있고 그다음에 영상 생성 관련해서 하반기 출시가 예상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생성 AI 관련해서 모바일 버전이 지금 출시가 됐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조금 더 상반기 대비 이런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도비 관련해서 중장기적으로 이런 경쟁 심화가 오히려 될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우려가 충분히
그 이해가 되는데 일단 최소한 2024년 실적은 하반기에부터 모멘텀이 나타날 거라는 그거는 좀 클리어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업향 서비스 같은 경우 그런 부분에서 그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하반기 상저하고 시점으로 어도비도 좀 고려해 볼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종목은 조금 이렇게 대형 종목 위주로 6개 종목 정도 코멘트를 해드렸는데요. 사실은 소프트웨어 섹터 전반적으로 말씀드린 분기별 실적 변동성이 좀 더 뚜렷한 섹터입니다. 즉 그 말은 분기별로 좀 주가 변동성이 같이 움직일 수는 있지만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생성 AI의 효과를 받아서 지배력을 키우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종목들에 한해서는 분기별 이런 변동성을 활용해서 비중을 확대하거나 매수 시점을 그 찾을 수 있는 그런 섹터군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반도체 기업들이 생성 AI의 가장 큰 효과를 보면서 주가 모멘텀을 받고 있는데 그 이어서 바통을 이어받을 종목군이 저는 소프트웨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생성 AI 관련해서 수혜가 클 수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상저하고 그러한 그 상반기 대비 하반기의 어떤 계절성 그런 측면에서 투자 시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 저희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